아, 맵다, 한병가. 존나매요, 친구들아. 새까매, 이거 진짜 실제 색깔이 이래요, 새까매요. 진짜 맵네. 순살이라 많은 것 같아요. 딴따님이 BJ 중에 제일 인간적이라고요? 안 그래요. BJ들도 여러분들 아무리 솔직해도요, 감추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방 공간을 지키는 것도 있고. 이게 카메라 돌아가면은 사람이 진짜 안 감출 수는 없어요. 네, 누구든지 그래. 다만 이제 그걸 과도하게 그러면은 이제 뽀록 나고 이제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이거요? 이거 좀 짭짤하기도 한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술안주로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밥하고 먹기에도 좋고. 그 저는 원래 간을 세게 먹어서 모르겠는데 짤 수도 있겠네요. 그 되게 달달한데? 생각보다 되게 달짝지근한 것 같아. 좀덜 묻은 게 있는데 이거 안 맵겠다. 17,000원이고요. 이 감자가 여러분들 2,000원이에요. 이거 말하는 겨? 토토로님, 이거 말하는 겨? 나 이거 가장 마지막에 먹을까? 보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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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마지막에. 근데 옛날보다는 진짜 이게 발전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예전 방송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와, 저 이런 거 아예 손도 못 댔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물 나오고 막 장난 막침 흘리고 막아 진상이었어 진상. 요즘에도 그러지 마. 많이 발전한 거야. 이게 진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먹방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매운 걸 많이 하니까. 그쵸? 하나 먹고 막 아우 맵다고. 유튜브요? 그거 제가 생각을 해본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테이블도 새로 사고 이제 캠도 옮기고 해서 지금 방송국도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깐따에게 물어봐. 거기도 답변 달아야 되는데 못 달아주고 막. 아, 할게요. 자. 피부요, 캔빨이에요. 캔빨, 조명빨. 여기 스탠드빨. 아, 저기는 맵게 생겼어. 갈리포 반갑다, 어서 와. 여기 충청도에요, 충청도. 요로시꾸루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빛에 얼굴 타면요? 괜찮아요. 이거 7만원짜리 스탠드라 그렇게 안 세요.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쓰는 그 스탠드, 그런 급? 야, 이거, 스탠드, 7만원짜리.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추천할 만한 게요, 되게 달달하면서 맛있게 매워요. 그래서 깐따페아가 계속해서 손이 가고 손이 가는 거야. 군대 갔다 왔고요, 예비군 5년 차고요. 지금 이번 연도에 예비군 총 3번 가야 되는데, 6월 달에 예비군을 한번더 갑니다. 그래서 매워. 그래서 6월 달에 군복 방송 한번더할 거예요. 6월 10일인가 8일인가 그때 예비군 교장 예비군 8시간짜리 사격해야 되는 게 잡혀서 그때 여러분들 또 군복 방송 보여드릴게요. 네. 매워. 드럽게 맵네 진짜. 아유, 섭섭이님, 자주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닭튀김말이 반갑습니다. 섭섭대지 마!
쩝쩝 에코너 줘야겠다. 농담이야. 농담이야. 빡치지 말고. 화면을 대고 막나 존나 때리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때리는 거야. 막 이렇게 때리는 거야. 핸드폰 막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아우, 이 새끼 죽이고 싶어. 막 이럴 것 같아. 그냥 봐. 아, 근데 맵네. 아,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 말씀만 눌러주세요. 우리 녹방, 생방 분들. 입술이요? 오늘은 자연 틴트가 됐네요. 야. 아, 매워. 아니, 나보고 또살 많이 찌셨나 보다 이렇게 비꾸는 분이 있는데요. 안 비꾸는 거라도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나보고 살쪘다는 거는 다른 먹방 BJ들은 10돼지 새끼예요? 가축이에요, 가축? 먹방 리스트에 있는 BJ들? 내가 178에 지금 68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저번에 K상도 나랑 와서 막 놀라던데. 나보고 도대체 살쪘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다른 BJ들은 가축입니까? 아, 말 똑바로 하셔야죠. 나보고 살쪘다고 하면 얼마나 뭐 어떻게 하려고 뭐 깔치가 먹방을 하는 거야? 참 좋겠네요. 깔치가 먹방하면은 맛있게 먹고. 178이 제가 68이에요. 네. 허리 30이고요. 상의 95 항상 유지해요. 네. 진짜 여러분들 제가 먹방 안 하는 데서 이번 또 얘기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거 먹방하기 전에도 운동 진짜 신물 나도록 하고 와요, 저는. 네.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매워. 쉬는 날에도 운동하고요. 술 먹기 전에, 나가기 전에. 집에 아예 러닝머신이 있어요. 저희 집에. 매워. 감자로 좀 정화 좀 시키자. 감자 거의 다 먹었는데. 하나 남았나? 그쵸, 입술 따가운 것 때문에. 그 혀도 따갑고. 이렇게 혀 따갑고. 178이 뭐가 작았는데 작은 거야. 존나 작아. 요즘에도 얼마나 큰데. 중고등학교 가보면은, 근처 가보면은. 다 나만 해. 와, 저번에 편의점에서 집 앞에 거기 술 먹방하러 가서 샀는데 이제 팬분들 봤잖아요. 그 꼬맹이들. 존나 크던데, 이 새끼들 다.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생 같아 보이는데. 아, 되게 크더라고요. 아, 요즘 애들이. 아, 매워. 아, 이 새끼 며칠 전까지 개쩌리 BJ였는데 하시는데 며칠 전이 4년이네요. 네, 우리 누군가요? 우리 돼지왕 엄상용님 맨날 와서 이렇게 욕하시고 가시는 분인데 닉네임까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이 4년이 넘었는데 어떡해요? 4년 넘었는데 계속 4년 동안 1000명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조언 앞으로 5년 동안 1000명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네, 고맙죠? 네, 저런 조언이야. 4년 동안 꾸준히 1000명 유지하고 있는데 뭐 최소. 보통 제 방송은 1500명 정도 보죠. 네, 많으면 뭐 2000명? 진짜 많으면 3000명? 이 정도. 그런가 봐요. 4년 동안 안티팬이었나 맨날 와요, 근데. 이제 치킨무가 없습니다, 친구들. 보스몹들만 남았어요. 야, 부금 하나 깔고 가자, 친구들아. 보스몹들만 남았어. 이 복수목들, 씨부랄 새끼들. 안 죽겠지? 복수목들. 과연 이거 오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안 죽겠지? 복수목들 안 죽겠지? 멀쩡하겠지?
자, 이제 꼴깍 그만 떨고요. 자, 감자 좀 먹고요. 아, 존나 매워 보여. 솔직하게 얘네 두 개는 꼽사리야. 별로 안 매워. 근데 얘네가 두 개가 존나 아까부터 막 아, 토토로님이 얘기하고. 와,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야, 임마. 나 게임 안 해. 아, 코에 땀 났네, 그리고. 자, 먹을까요? 갈까요? 일단 이거 하나부터. 이거는 안 맵게 생겼네요. 이거는 페인팅이었네, 페인팅.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정 힘들면 안 드셔도 된다고요? 안 먹을까요? 먹어야죠. 항상 느끼는 건데 목소리가 무지꺼 하시는데 제 방송이 마이크도 옆에 있어서 그래요, 바로. 와, 이제 땜에 갱수소방님이 또 한번 올래! 갱수소방! 물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아 먹기 존나 싫다 진짜 와아 먹기 존나 싫다 진짜 아, 먹기 싫어 아속 쓰려 지금 안 먹어도 돼요? 먹지 말까? 그럴까 친구들? 그래? 안 먹어도 돼? 아 진짜 안 먹어도 되냐고 아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아유 고마워서 안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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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죠, 네. 보스몹 하나만 먹자. 아, 진짜, 나 지금 여기 속에서 막 이렇게. 아, 나 진짜 막, 그래, 막 끌어올라. 보스몹 하나만 먹자. 이거! 쇼부 치자, 이거! 이거 큰거 하나! 큰거 하나, 인정? 이거 가장 큰 거, 보스몹 여기. 인정, 인정? 인정 이거 하나 인정 콜 인정 인정해 줘라 인정해 줘 진짜 진짜 인정해 줘 인정하자 근데 너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지금 미션 하냐 푸드파이터 왜 아니 이게 뭔 잠깐만 타임 생각해 보니까 나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무슨 뭐 헛짓거리 하고 있냐 뭔 지랄이야 내가 지금 왜이 지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먹을게, 친구들. 남자답게 이거 하나만 먹을게. 오늘 이 하나만을 먹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그냥 버텨왔다. 나는 오늘 이 하나를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날려버린다. 갈게요!
솔직하게 뱉었어. 이 씨부랄. 나 남자 아니야. 개새끼야. 나 자지 뗄게. 나 남자 아니야.